예수는 재단을 축복하소서. 나의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 말라. 대조대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비둘기같이 할 것이라 약속하신 여호와여. 허물 많은 옛 야곱의 단계를 지나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론이란 이름으로 최고의 사랑을 받던 그 이름대로 되기 위하여 예수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제단을 쌓은 지 30년이 되는 날이옵니다. 예수론이여, 너는 행복자로다.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고 하셨은즉 진정 당신은 우리의 돕는 방패시오 우리를 돕는 영광의 칼이 되셨나이다. 여호와여, 이 세상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많사오니 당신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똑바로 사는 제단, 공정하고 사랑받는 제단, 기쁨이 충만한 제단되게 은혜를 더하소서. 양들은 양들대로 목자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때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. 목자는 목자대로 때로는 온 밤을 뜬 눈으로 양들을 지키게 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치 말게 하시며 오히려 세상의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. 오늘이 30번째 맞이하는 해요매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대적을 조치시며 안전과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. 다져진 땅에 물이 고이듯 사계들이 30번이나 바뀌도록 다져온 이 제단에 당신의 백성을 보내주소서.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론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일에 박영수.